여러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요아이 보이시죠? 색감이 흰색 계열입니다. 오랜만에 김장 그 시장도 볼 겸해서 장에 한번 나가봤더니 요 사랑초가 나와 있더라고요. 신랑이랑 같이 갔는데 제가 또 꽃집에 꽃 앞에서 서성거리고 있으니까 뭐 그냥 가자 그래도 굴하지 않고 구경하는데 이 하얀색 사랑초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. 지금 햇빛이 있을 때는 이렇게 빵긋이 웃더니 이렇게 회오리처럼 이렇게 말리네요. 꽃이 이렇게 방긋 웃을 때 얼른 찍어야지 했는데 햇살이 어디로 도망가니까 얘들이 이렇게 오므려듭니다. 일반 사랑초들보다는 조금 사이즈가 좀 큽니다.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지만 사랑초라는 이유, 사랑초 구경하기가 힘듭니다. 저희 동네에는 시장에 가도 거의 없어요. 또 한 30분씩 차 타고 나가면 또 있지만은 요 읍내인데도 별로 시장에 오일장에는 사랑초 구경하기가 힘들어요. 그래서 있길래 얻는 세 포트 남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두 포트, 보통 이런 거 한 포트에 3,000원씩 하잖아요. 그래서 사장님 두 포트에 5,000원 주세요. 세 포트 남았는데 이거 남으면 짝짝이 돼서 못 판다고. 그러니까 세 포트에 7,000원 떨이 상품으로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요. 여기 새순도 너무너무 바글바글 올라오고 꽃이 특히나 흔한 핑크색이나 뭐 노란색이 아니라서 흰색이라서 제가 또 더 만족스럽습니다. 데리고 온 아이 며칠 됐는데요. 주말에 데리고 왔으니까 그냥 이렇게 올려두고 있었더니 꽃이 저 스스로 피고 있습니다. 오늘 또 새 흙을 보충해줘서 예쁜 짓 하도록 분갈이 한번 해볼게요. 이 사랑초들은 제가 풀분 노란 플라스틱 분에 양 밑에 양파만 깔고 여기도 그래도 난석은 깔아줬습니다. 물 잘 빠지라고. 그리고 각종 제가 막 여러 가지 밭흙, 산흙, 뭐 계란 껍데기 지금도 여기 제가 계란 껍데기를 얼기설기 붓은 계란 껍질을 섞어주는데요. 그 굳이 뭐 그렇게 여기 다 자란 아이들에게는 뭐 굳이 그렇게 부드럽게 할 필요는 없겠다 싶더라고요. 전에는 믹서기로 갈아서 해줬어요. 근데 굳이 다 자란 아이들에게는 어린 아이들의 뿌리 내리기에는 더 부드럽고 그런 흙이 좋지만 그 계란 껍질도 갈아서 썼지만 이렇게 다 큰 아이들에게는 그리고 뿌리를 탈탈 털고 심지 않을 거라서 그냥 우와 뿌리가 꽉 찼습니다. 뿌리를 탈탈 털고 싶네요. 너무도 아래쪽에 꽉 찬 뿌리만 조금씩 정리하고 심어줄게요. 이렇게 애들이 뿌리를 잘 내렸네요. 그리고 좀 뿌리가 좀 뜯기는 같아서 좀 미안하지만 두 개만 심어야 되겠어요. 세 개 심으면 너무 복잡하지 않을까 싶네요. 하나는 나중에 나눔할 때 쓰도록 하겠습니다. 두 개만 심어도 아마 얘들은 잘 자라겠지요. 여기 셋은 나오는 거 보면 아마 얘들도 잘 세력을 이 뿌리 보세요. 제가 얘 보고 땅콩 사랑초냐고 물어봤거든요. 입장이 이 큰 다 일반 사랑초에 비해서 요런 요 크리스피 플로라 요런 사랑초에 비해서 입장이 굉장히 크더라고요. 땅콩 사랑초냐고 물어보니까 땅콩 사랑초는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줄기가 여기 새 줄기인가 여기 올라오는 새순인가 봐요. 근데 이 아이들은 알뿌리가 알뿌리
알뿌리. 여기 쬐그마한 알뿌리가 있긴 하네요. 알뿌리를 막 찾았는데 이 사랑초들이 거의 알뿌리로 많이 번식을 하잖아요. 저도 처음에 이 크리스피 플로라 사랑초에 계속 꽃을 피워주고 하는 이 사랑초도 뿌리만 주셨어요. 그래서 얼굴도 모르고 심어서 키웠는데 저렇게 계속 꽃을 피워주고 이쁜 짓을 해줘가지고 제가 행복했답니다. 사랑초들이 좀 순둥순둥한 것 같아요. 햇살만 비춰주면. 꽃도 계속 보여주고. 행복하게. 우리 꽃맘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아이가 사랑초 같아요. 요런 건 지는 아이라고 표가 나잖아요. 요런 애들은 떼주고요. 제가 이 약간 상처난 잎들이나 그런 아이들은 많이 떼줬거든요. 굳이 이렇게 큰 잎장들을 이렇게 다 달고 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. 영양 손실이라고 보고요. 조금 상처가 났거나 너무 지나치게 큰 잎장들은 떼주고 여기 새순을 속에 새순을 키우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가지고 와서 조금 옆에 약간 상처난 잎들 그런 아이들 다 정리를 해주었습니다. 사랑초는 뭐이 플라스틱 이런 분에다가 심어줘도 뭐 무리가 없습니다. 워낙 예쁜 꽃들을 계속 피워주는 아이들이라. 여기 새순들이 막 올라오고, 꽃대도 올라오고, 그러네요. 이렇게 또 예쁘게 얘들이 빵긋 웃을 때 다시 영상 한번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. 물을 한번 줘야 되겠습니다. 약간 흙이 말랐어요. 이렇게 예쁜 사랑초 함께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너무 예쁘다, 그죠? 사랑초들이 사랑받을 만합니다.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. 네, 건강하세요.